여러분, 파베르제의 달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러시아의 보석 디자이너 칼 파베르제가 만든 부활절 달걀 모양의 공예품이라고 해요. 2007년 런던 경매장에서 172억 원에 낙찰되기도 해서 화제가 된 보물이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아무나 살 수 없는 가격이지만 레진이 있다면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레진을 사용해서 파베르제의 달걀과 비슷한 보석함을 만들어 봤어요. 파베르제의 달걀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반짝반짝하고 영롱해요. 잠시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쭈꾸미 여러분. 오늘은 달걀 보관한 몰드를 사용해서 파베르제의 달걀 컨셉의 보석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파베르제의 달걀은 칼 파베르제라는 장인이 만든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황실의 보물이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우리는 클리어 레진을 이용해서 만들어 봐요. 클리어 레진은 경화 시간이 길지만 기포가 적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핵경 레진을 사용할 때는 꼭 저울을 이용해서 계량해주세요. 실리콘 비커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뒤 주재와 경화제를 비율에 맞게 붓고 잘 섞어주세요. 반짝거림을 더하기 위해서 글리터도 뿌려주고 섞은 뒤에 섞은 레진을 기포가 생기지 않게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24시간 경화가 끝나면 이런 모습이 된답니다. 뚜껑이 아주 딱 맞아서 여닫을 때 왠지 기분이 좋아요. 큐빅 체인으로 달걀을 꾸며볼게요. 고점도 레진을 테두리 부분에 묻혀주고 큐빅 체인을 얹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흘러내리지 않게 중간중간 1분 큐어링 해주세요. 테두리를 따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육각 십자가 몰드를 이용해서 파츠를 만들어 볼게요. 물점도 레진에 글리터들을 섞어줄게요. 레진을 몰드에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 직후 열기가 남아있을 때 손으로 구부려서 휜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뚜껑에 고리 큐빅을 달아줄 거예요. 튀어나온 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붙여주세요. 큐빅 체인으로 구역을 나눠줄 세로 선을 만들어줄게요. 3등분하는 선을 만들어주고 아래쪽과 뚜껑 윗부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육각 보석 파츠로 뚜껑과 아랫부분에 3등분하는 선을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뚜껑에 달 손잡이를 만들어볼게요. 유리볼 안에 넣고 싶은 파츠와 글리터를 다양하게 넣어주세요. 3분의 2 정도 채워준 뒤에 레진을 묻혀서 뚜껑에 붙여주세요. 유리볼 위에 대왕 디지캡도 붙여줄게요. 오링을 사용해서 아까 붙였던 고리 큐빅에 다시 고리 큐빅을 연결해서 큐빅이 달랑거리게 해줄게요. 뚜껑의 윗부분에는 고점도 레진을 이용해서 진주 비즈를 붙여줄게요. 진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큐어링 해주면서 붙여주면 쉬워요.
위쪽 6구역으로 나눠진 부분에 트윙클 12색 파츠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아까 사용한 진주 비즈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 위에 스톤을 붙여서 구멍을 가려줄게요. 트윙클 파츠 주변도 반진주 파츠로 데코해줄게요. 6구역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 이번엔 5색 반진주 파츠를 사용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고점도 레진으로 중간중간 큐어링 해주면서 붙여주세요. 다양한 사이즈의 스톤이 있는 실버 스톤 세트로도 꾸며줄게요. 원하는 느낌의 파츠가 없어서 몰드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물점도 레진에 진주펄 두 가지 색상을 섞어줬어요. 매끈한 타원 몰드에 부어주고 큐어링 해주세요. 영상엔 잘 안 담기지만 은은하게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색감이에요. 이건 비주와는 달리 구멍이 없는 진주 파츠예요. 아까 진주 비즈를 붙여준 곳 아래쪽에 공간을 조금만 남기고 빙 둘러 붙여주세요. 비워놓은 공간에는 몰드로 만들어놓은 파츠를 붙여줄게요. 아랫부분 중앙에도 큰 파츠, 작은 파츠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뚜껑 쪽 고리 큐빅을 붙이지 않은 부분엔 십자가를 붙여주세요. 파츠랑 레진을 이용해서 꾸며도 되지만 간편하게 스티커를 이용해서도 꾸밀 수 있어요. 실버스톤을 이용해서 파츠와 반진주 스티커 주변을 꾸며줄게요. 더 반짝이는 왕관을 위해서 심포니 다이아 파츠를 왕관 비즈캡 중앙에 붙여주세요. 위쪽 파츠에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반진주 스티커로 테두리를 만들어줄게요. 십자가 위에는 실버스톤을 붙여서 한층 더 반짝이게 해줄게요. 파츠의 테두리에도 실버스톤을 얹어주세요. 여기 위에도 육각보석 파츠를 붙여줄게요. 아래쪽 양 모서리에 스톤을 3개씩 붙여주세요. 비즈캡의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스와로브스키를 넣어줄 거예요. 패인 곳에 적당히 레진을 넣고 스와로브스키를 넣은 뒤 큐어링 해주세요. 고리에 달린 구멍도 파츠를 붙여서 가려줄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UV 코팅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코팅을 해줄게요. 코팅젤을 두껍게 바르면 뭉칠 수 있어요. 얇고 고르게 발라준 다음 큐어링 해주세요. 코팅까지 완료된 모습이에요. 역대급으로 많고 다양한 파츠가 들어가서 엄청 화려하고 반짝반짝하죠. 왠지 성당이나 결혼식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오늘의 영상도 잘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